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우종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전번에 나왔던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을 가지고 우리가 제1부를 진행했는데 실시간 방송이 너무나 뜨거운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2부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시작하면서 제가 좀 감사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1부 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공병호 TV를 해외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멀리 앵커리지에서도 몇십 권 정도 책을 주문해 주셔서 우종찬 기자님한테 참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이 책이 널리 알려져서 박근혜 탄핵의 실체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종찬 기자님 이 책이 나오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부 마치고 난 다음에. 예.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냈을 때는 예.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거짓과 진실 뭐 2017년 그 10월부터 제가 계속해 왔는데 워낙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자꾸 그랬는데 공병호 텔레비나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서 딱 하고 나니까 와 관심이 진짜 뜨겁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끼고 교보문고 뭐 예스24 알라딘 이 출판, 그, 서점에서도 막 주문이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고, 꽤 그분들 이야기를 했다 그거예요. 공병호 테레비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막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검찰이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내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 한송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예.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이 상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상고하는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입니다. 2심에서 대통령을 30년형을 20년으로 10년을 깎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판결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무죄 처리한 거예요. 블랙리스트 부분을 무죄 처리하니까 대통령 형량도 깎이고 그리고 이 파기 환송심 판결문에 검찰이 상고를 안 해버리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결국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 그게 결국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야당 법석을 지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이. 네, 그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목적이 대통령을 비호할 수 있는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김기춘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거든요. 이 두 사람 발목을 무조건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을 이거 상고를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난다. 그래서 상고를 했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러면 검찰이 이제 상고 이유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다시 그걸 이제 그 3개 부가 있으니까 1개 부에서 그걸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이 안 된다 하면은 전원 합의체 또 해부해가. 그럼 검찰 상고 이유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박수를 칩니다. 왜? 물론, 그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억울하게 3년 이상 지금 갇혀 있는데, 너무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데, 그래서 빨리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번 8월 15일 날 참 사면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딱 정기적으로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십니다. 내 근지하고 있다는 걸 그냥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그냥 확정이 돼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재심, 재수사, 그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제발 검찰이 상고 좀 해라. 그런데 오늘 저도 뉴스 이제 봤습니다. 상고를 했네요. 상고를 했으면 다시 대법원에 가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할 때, 작년 8월 29일 판결을 할 때 그때 대법원이 주문사항이 있거든요. 자. 검찰 너그만, 검찰하고 특검 너그만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대통령은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했다. 항소 상고 안 하면 그 이유를 안 보거든요. 그래 검찰 너그만 봤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다시 심리해서 판단해라 하는 것을 대법원이 그냥 지적해 둔다 하고 판결을 선한 거거든요. 그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안 지킨 거예요. 자, 이게 파기환송심 판결문입니다. 이게 260석 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냥 2심을 인용했다 해요. 2심. 대통령한테 징역 25년 때린 2심. 그거 인용했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죠. 다시. 그래서 지금 물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이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때 이제 제일 좌장,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이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3월 달에 이제 그 임기가 끝나가지고 물러나셨는데 지금 나머지 대법관들도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거 뇌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지금 팽팽하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5대 7로 이제 다시 재판해라 해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그 다섯 명의 그 대법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라고 주장하는 대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의 7대 5로 예. 박근혜 대통령 때의 유죄를 선고했던 예. 그 사람이 정확하게 박 대통령의 무죄를 선고하신 예. 분이다 예.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는 대법원들이 다시 심리하라고 했지만은 최소원 피고인하고 이재용 부회장 그 판결문에는 판결문 중에서 반이 유죄다. 반이 무죄다요 판결문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판결문이. 이게 뇌물이에요. 그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안 해버리면은 결국 대통령은 이 문재인 정권 사면 그 눈치 봐야 되는데 검찰이 상고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김땡땡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분하고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의견서 지금 대통령을 도와주는 분은 국선 변호사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국선 변호사 의견서를 안 내니까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해가지고 또 낼 겁니다. 지금 아무도 변호인 조력을 뭐 안 받고 아니요. 국선 변호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있는데 국선 변호사들도 1심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1심 6개월 전거를 잘 모르고 기록 그 수많은 수십만 페이지 기록 그 언제 다 보겠습니까? 그리고 국선 변호사도 이 대통령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을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선 변호사들이 조그만 의견서 내주는 것만 해도 참으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부터 의견 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대법원에 갔었을 때 제가 의견서를 세 번 냈습니다. 이미 세 번을 냈고 그 의견서가 나름대로 제가 조금 통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해라 파기환송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래 제가 쓰는 거는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 그걸 제가 쓸 거예요. 자, 쉽게 하나 예를 하나 든다. 우리가 뇌물이란 뇌물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뇌물죄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돈 받으면 그 바로 뇌물죄예요. 공무원이 그 어떤 용도인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 돈 받았다 그러면 뇌물죄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지가 안 받고 지 동생, 지 와이프, 제 3자한테 받겨줬다.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직접 받은 죄하고 제3자 뇌물죄를 딱 우리나라 형법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로 공무원이 지 주머니에 들어간 거니까 뇌물죄 맞는데 제3자는 다른 사람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아, 그런데 지금 대통령 소위 그 검찰이나 특검의 노래는 뭐냐? 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대가로 정유라 이 말을 지원했다. 그거예요.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조희대 대법관 그런 분들이 그냥 소수 의견에서 무죄다. 그러니까 뇌물죄 또 공범 부분 제3자 뇌물죄 법리적으로 복잡하지만은 이걸 다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검찰이 저는 진짜 상고하기를 기다렸는데 해줬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파기환송심만 국한해서 보면은 예. 파기환송심만 국한해서 보면은 저
우종찬 기자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 판결을 사실관계라든지 증거관계라든지 조금 전에 이제 뇌물관계에는 전혀 이제 제3자 뇌물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소위 그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린 무슨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도 하다 보니까 파기환송심 판결문 이게 159장인데 이게 판결문만 양형 이유가 159장인데 여기 95페이지부터 보면은 다시 쓰는 판결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 앞에 부분은 뭐 그동안 언급되는 건데 다시 쓰는 판결 이유라는 거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다 하는 게 다시 쓰는 판결 이유예요. 그게 95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느냐. 좀 천천히 그거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이 법원이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누가? 인정하는 범죄 사실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아. 그래 원심 판결, 2심 판결, 예. 2심 판결을 그대로 뺏겼다. 그래서 그대로 인용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추가,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한 거예요. 일부 내용을. 전체 틀을 바꿔야죠. 전체 틀을. 대통령하고 전혀 무관한 건데 일부 내용, 범죄 이 공소사실 중에서 일부 내용을 예를 들면은 권리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하는 부분에서 정경영, 이성철 부회장 등 이래 돼 있는 것에서 등자를 빼내고 이성철 부회장, 무슨 팀장, 무슨 한 사람 이름을 밝혀라 그거예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겨우 쓴 거는 그것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법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 법정에서 제가 그때 판사 딱 듣기로는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뇌물 액수 뭐 관련해가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 오석준 부장판사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 별로 없다고 본다라고 예. 그때 낭송을 했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전치부로 그래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파기환송 판결문 이 부분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써놨냐? 별로 없다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거의 없다예요. 신문에는 별로 없다고. 그 신문에 더 그래 보도가 됐는데. 됐죠. 그러니까 판결문에 거의 없다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착각을 해서 읽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별로 없다고 했다가 의외로 이 국민들이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별로 없다고 뭐냐 이런 막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고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거의 없다 하고 별로 없다 하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뇌물액을 다루는 문제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제가 아직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딱 보는 순간에 야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미래재단 부분 대통령 최선 피고인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대로 관계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뇌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참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든 뭐 없는 죄를 그냥 올가 맹글로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 일반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기록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대통령 사건 기록이 거의 20만 페이지입니다. 1심 재판장이 다 봐야 되는데 혐의가 18개예요. 이거 언제 이거 다 대조해서 봅니까? 대조해서 못 보니까 결국 뭐냐? 검찰 범죄사를 쓴 거 그대로 뺏겨버리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제일 진짜 이 판결문 보면서 화가 났던 거는 이게 제가 오늘 좀 들고 왔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이게 거의 한 400페이지입니다. 그게 박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말씀하신 게 기록한 거네요. 쭉 한 거예요.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통령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억 안 난다, 뭐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거 청와대 문서를 딱 제시하니까 대통령, 아, 이거 공문서 아니다. 내한테 보고된 문서 아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기록 대조해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는데 판결문에 대통령 주장이 한 줄도 없다니까요. 판결문에. 판결문에. 자, 대통령 주장, 안종범 주장이 있다. 하나 경제수석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누구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게 판결문에 예. 대통령 그 조사 내용을 인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그래.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적으로 안종범 씨의 증언에 안종범 증언, 차은택 증언, 소위 노성일 증언, 고영태 증언 이런 것들 갖고 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 판결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진술을 하시는데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보니까 이 주장은 잘못된 것 같아라든지 그게 대통령 진술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라든지 목표지를 정해놓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갔다 이렇게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 단두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목을 친 대통령 형상이 돌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전부 다 소위 인민재판의 그 광기에 광장의 광기에 전부 다 겁을 먹은 겁니다. 대통령 재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기록을 그러니까 안종범 진술만 보면 안 되니까 안종범 진술 안종범이의 보좌관 진술 안종범이가 경제수석이니까 경제금융비서관 안종범 밑에 비서관이 다섯 명입니다. 그중에 경제금융비서관이 최상목 비서관이에요. 최상목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이성철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 그리고 거기 경제금융비서관실의 방기선 선임 행정관 이 국장 방기선 국장 진술 이걸 같이 봐야 이 사건이 보이죠. 아주 편파적인 그런 증거만을 동원했구만요. 그냥 검찰 공소장 검찰이 이야기하는 범죄 사실을 그대로 벗겨놓은 게 판결이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검찰이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벗겨놓은 게 1심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하나도 진술 내용 진술 내용 진술 내용은 예. 하나도 예. 없다 이야기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1심 법원에서 김세윤 판사인데 1심 법원에서 어쨌거나 미르 재단하고 케이스 보지 재단은 어쨌거나 대통령과 최소원이가 공모해서 다 했다.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 판사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김세윤 부장판사입니다. 김세윤 부장판사 지금 현직에 있습니까? 예, 수원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예예예. 예, 예, 예. 그게 박 대통령의 1심 판결 1심 예. 대통령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하고 최소원이가 설립과 운영을 다 주도했다. 이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 틀을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이 검찰 공소장이거든요. 그걸 딱 유지하고 대신에 판사로서 양심이 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김세윤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르재단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세윤 판사. 김세윤. 예, 예. 김세윤. 예. 지금 수원지방법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땐 단독이었습니까? 거의 합의부죠. 합의부입니다. 합의부 3명. 3명 하는데 그때 보면 일주일에 4번 재판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 법정 갔을 때 힘들고 그러면 법정에서 잠 안 자는 사람은 김세윤 재판장, 대통령, 최소원 피고인 이 세 사람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나머지 변호사도 졸고 저도 졸고 배석 판사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뭐 방청객들 다 본 거죠. 저 배석 판사 오늘도 존다 하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그러나 김수현 판사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물 액수를 확 깎아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미르재단에 들어간 16개 기업이 넣은 돈이 488억입니다. K스포츠재단에 15개 기업이 넣은 돈이 288억입니다. 그런데 미르재단에 삼성그룹이 보낸 돈이 얼마냐? 298억이에요.
그리고 미래재단에서 삼성그룹이 한게 125억입니다. 488억 중에서.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삼성그룹 288억 중에서 79억이 삼성그룹이 낸 돈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됩니까? 125억, 79억, 그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0억을 김세형 부장 판사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은 이거는 재단법인이다. 여기 돈 낸 거, 이건 뇌물 아니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판사들 하지도 않는 걸 그래도 김세형 판사가 이거 하나 바로 잡아준 거예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박영수 특검, 특검은 이것까지 뇌물이다.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에 준 돈, 삼성이 준 돈은 뇌물이다, 예요. 다른 기업이 준 돈은 뇌물이 아니고.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1심 재판장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나 정도 털어줄 건 털어주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자. 놀랍네요.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뺏기고. 그리고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하나도 묵살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상태의 판결이 제1심 예. 판결문이었다. 예. 2심 판결은 더 심합니다. 2심 판결도 어땠습니까?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 다 합니다. 답습 다 하면서 안종범의 진술은 이 사건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받았는데 1년 깎아주고 징역 5년으로 한다. 와, 진짜 그거 보는 순간에 그 2심 판결, 그분이 김문석 부장판사입니다. 김문석. 김문석 부장판사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사법연수원 원장이니까 지금 한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석 원장.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그때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왕창 때리면 자기 대법관 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한 것 같은데 대법관은 안 됐습니다. 대법관을 노린 분이에요. 이분이. 김문석.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제 2부로 진행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책 광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우종찬 기자님이 정말 이렇게 역작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상학원입니다. 상학원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개인도 삶도 밝아지지만 나라도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그냥 거짓의 산에 뒤덮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회로 부정선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파기한송심 그리고 파기한송심 판결에 대한 이제 검찰의 상고 이 내용의 의미 이제 하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이 안종범 수첩, 안종범 업무 수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여기 김원주님이 우 기자님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멸공 공병호 대표님도 건강하게 필승. 약간 나이가 좀 드신 모양입니다. 멸공하고 필승이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안종범 업무 수첩의 실체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 우종찬 기자님이 좀 풀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업무 수첩이라는 것은 이건 특검 때문에 검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특검 때문에 이게 막 소위 역사적 사료의 가치가 있는 수첩에 대해 난리가 난 거예요. 특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비사실 공표죄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이 수사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지만은 그때 박영수 특검은 그 이규철 특검 보라고 한 사람 대변인 아닙니까? 매일 오후 2시에 그냥 기자도 모아놓고 그냥 허위 사실 막대를 그때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실시간으로 막 그냥 실시간으로 예 중계를 실황 중계를 했죠. 그게 사실이면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그냥 한 거예요. 아 저도 이규철 특검부하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름 당신 발표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종범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종범 업무 수첩을 법정에 내놓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일단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실물을 한번 보면 될 거. 실물을 한 번도 안 내놓은 거예요. 검찰이. 자,
그러면 안종범 업무수첩이 한꺼번에 다 놓은 게 아니고 이게 찔끔찔끔씩 나옵니다. 날짜별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2016년 11월 7일날 그때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제 구속돼 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김건훈 보좌관, 안종범 경제수석의 보좌관, 전속 보좌관입니다. 김건훈 보좌관이 검찰에 가지고 업무수첩회가 11권 내놓습니다. 업무수첩 11권. 이걸 탁 내놓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쭉 심문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안종범이가, 아, 제가 2016년 10월 8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10월 8일이 언제냐? 그때 언론이 허위 보도 난리칠 때입니다. 언론 허위 보도. 그거 보면서 지가 가 정리한 거예요, 11건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사후적으로. 2015년에 있었던 일을. 2016년 10월 8일. 그때 했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당신이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 김건훈 보좌관이 내가 청와대 들어간, 그러니까 안종범이가 들어간 게 2014년 6월 2일입니다, 안종범. 2014년 6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청와대 근무합니다. 11월 2일 날이 바로 이제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쓴 수첩인데, 내가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내가 기업인들, 기업체 총수를 만난 거, 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보지 재단 관련 그 기록들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하고, 요 세 가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뭐 기업인들 만나고 한 거, 그거는 뭐 사실 있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보재단, 그건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케이스보재단은 안종범과 사무총장 정현식이라는 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보재단에 안종범이 처벌받을까 싶어가, 법적인 처벌받을까 싶어, 그건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보재 관련 문건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그 기사들, 그거 다 줘라. 그거 보고 다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번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했던 두 가지 요물이 조작의 요물이 하나는 JTBC가 만든 그런 타블렛 PC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종범 업무수첩인데, 저도 이번 책을 읽기 전에는 안종범 업무수첩이 실시간으로 그때 기록됐다고 생각을 해왔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실상은 그것이 사후적으로 2016년 12월 무렵에, 예,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그런 문건이란 거죠. 그 10월 무렵에, 왜냐하면 11월 2일날, 예, 구속이 되니까. 그럼 그거는 실제로 업무수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11권을 그걸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조사할 때, 그럼 이 11권, 이거 아까 여기 좀 그걸 이제 근거로 썼는데, 이거 왜 썼어, 당신? 그러니까, 아, 제가 11월 2일날, 2016년 11월 2일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경제수석이니까, 거기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질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김건훈 보좌관한테, 야, 자료 만들어라. 그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11권을.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떠오르는데, 예, 그때 제가 이제 좀 잘 아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관직 생활 오래 한 80대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당시입니다. 그분은 이제 공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박사 저렇게 사람을 모시던 사람들은 지가 저렇게 살겠다고, 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자기가 공직생활 40년 이상을 했지만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러나 그때 업무수첩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2016년 11월 2일 날 안종범이가 구속되고 조사받을 때는 검찰입니다. 특검은 2016년 12월 1일 날 발족합니다. 그리고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게 12월 22일부터예요. 사무실 만들고. 자, 검찰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나중에 썼다, 별거 아니다. 검찰은 그래 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래 됐는데. 나중에 썼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썼다는 거. 그렇죠, 예. 검찰은 이미 조세,
진술 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중요시 안 합니다. 그 사실이 검찰 조서에서 다 나와 있다. 진술 조서에 다 있습니다. 안종범이가 검찰에서 한 18번 조사를 받습니다. 기록에는 이 정도 돼요. 제가 오늘 들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이만큼 되고, 얘가. 거기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질문하고 안종범이 대답하고 그 신문조서에, 아, 이거 11월 2일 날 제가 국회 운영위 출석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제기 기사들, 그리고 케이스보 재단 관련 기사들, 아, 그리고 제가 그 경제수석된 이후에 그 저 기업인들 만난 거, 그거 모아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아, 이거 뭐 될 거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됐는데, 특검이 출범합니다. 특검 출범하고 난 뒤에, 2017 1월경에 안종범의 보좌관, 김건은 보좌관이 39권을 갖다 줍니다. 11건에다가 또 39건을. 11건은 이미 검찰에 압수가 됐고. 했고. 별도로도 39건. 별도로 39건. 세상에. 39권을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검 그 이규철 대변인은 그냥 와, 업무수첩 이런 게 있다 하는데 내용을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39권이 재미라는 게 뭐냐. 한국일보에서 이걸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들이 이 업무수첩 39건 입수로 이달에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 쪽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단음 보여달라 하긴 좀 그렇다. 또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거는 안 알려주니까 그건 필요 없는데 몇 가지, 내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좀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그 기자들이, 오, 오케이,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니까 이게 39권이 전체가 4,000페이지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2014년 6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이 29개월간 쓴 게 39건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권꼴 썼다는 거예요. 쭉 썼는데 그 읽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일보 기자들한테 물어봤죠. 검찰이 안 보여주니까 기자들 확 달필이다, 첫째. 그리고 오래되니까 흐릿하다.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업무수첩이에요. 그런데 요 39권 있죠. 아까 얘기했던 11권 조작한 거 요거 갖고 수사를 합니다. 이 39권, 예, 검찰 특검이. 그럼 39권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나중에 이제 검찰이 이거 업무수첩 날짜별로 쫙 정리를 합니다.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록이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 그래서 요 39권은 이제 한국일보가 새로 발견했다 해서 신업무수첩이라 부릅니다. 신업무수첩. 검찰에 제출한 11권짜리 이걸 구업무수첩이라 하거든요. 이거 탁탁탁 놓아보니까 이제 날짜가 빌 거 있을, 비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탁탁 맞는 거예요, 이게. 11권이. 그러니까 빈 날짜, 대통령이 지시 안 한 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한 보름 동안. 지시 안 한 거. 그걸 신문, 기사 보고 뺏기가 탁탁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종범 재판 막 받고 있을 때 5월달에, 2017년 5월달에 김건은 보좌관이 또 8건을 갖고 옵니다. 아, 7건을 또 갖고 옵니다. 이건 어디서 갖고 있는지 법정에다 제시합니다, 이거. 그래서 11건, 7건, 하면 18건. 이거는 이제 구 업무수첩이 되는 거고, 한국일보에서 차단했다는, 한국일보가 카피한 이 39건. 이게 신업무수첩이에요. 28건. 더하기 39건이네. 아, 18건 더하기 39건. 아, 18건 더하기 39건. 아, 예. 그래서 57건이에요, 업무수첩이. 4초가 됐네. 아, 그러니까 검찰도 특검에서 뭐 39건 갖고 뭐 폼을 잡아버리니까 한 검사가 이제 그걸 정리를 쭉 합니다. 39건 쫙 놓고. 중간 날짜 베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짜 베는 거 11건하고 7건을 턱턱 넣으니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업무수첩이고. 그러면 또 내용들을 또 보자 이거예요. 내용들. 자,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2015년 7월 24일 25일 날 대통령이 재벌 총수 7명을 만납니다. 그런 사실이에요. 만난 거는 어쨌거나 그 만났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아, 미래재단 뭐 케이스보지단 만드니까 기업들 돈 내놓으세요 하고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한테 욕을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사의 핵심입니다. 대통령 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2015년 7월 24일, 25일 날. 이때
안종범 업무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등 지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한 모습이 없어요. 공란입니다. 지시한 게 없고, 첫째. 둘째, 대통령께서 7명의 재벌 그룹 회장들 만났을 때 안종범 배석 안 합니다. 배석 안 했어요. 모릅니다. 안종범은 딱 끝나고 난 뒤 재벌 회장 갈 때 카페하고 노란 봉투 하나씩 줍니다. 재벌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다가 광고 좀 내주세요 하는 부탁이에요. 누가 대충, 했습니까? 예? 안종범이 했습니까? 안종범이가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누구냐. 7명의 재벌 총수 중에서 받은 사람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하고 김용환 부회장. 그 나갈 때 이거 줬고. 그건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재벌 회장 만나고 그냥 가셨고, 이제 안가를 벗어나니까 안종범이가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거 뭐 대통령이 뭐 부탁하는 거. 그럼 텀 열어보이. 플레이그라운드 회사 소개가 돼 있고 이러니까 광고 대행사예요. 아, 이거 광고 전화하는 이야기구나. 현대자동차 그룹 했고, 그 다음 KT, 한국통신, 황창규 회장, 그거 만만하니까. 거기다 이거 탁 주니까 돈 한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최서원의 그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에 광고비 내라라고 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대통령 전혀 무관하고. 자, 그러면 7월 24일, 25일, 이 그때 행적을 한 줄도 없으면서 언론 보도 보고 이거 하다 보니까 무슨 실수가 나오느냐. 이재용 부장 만난 자리에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 이야기가 팍 나오는 거예요. 고창수. 고창수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아니, 그러니까. 예. 고창수 뭐 인사청탁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때. 예. 그때 언론에 뭐라고 붙어댔냐면은 최순실 한마디에 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언론에 그 보도됐죠. 그래서 그때 기사 내용이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수도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 씨가 국내로 복귀할 때 승진 코스인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것은 최순실이 고영태의 부탁을 받고 고영태의 친척인 고창수 씨를 좋은 자리에 보냈기 때문이다. 전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 전혀 사실 아니에요. 아니, 고영태도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기자, 국회의원들 물어보죠. 이거 고창수 물어보니까 고영태, 아, 내 고창수 모른다. 성만 내하고 같이, 내하고 친척 아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안종범이가 예. 업무수집에 욕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검사. 자,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좀 적어왔습니다. 예. 삼성 관련된 부분을 보면 삼성 부분 중간에 딱 가르치고 대한항공 기재로 1.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 3년 연임 부탁 2. 신방 두통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신 업무수첩에 아니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거 대통령이 대화했던 내용을 당시 지시받았다 하면서 왜 고창수 부분이 있느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하고 이제 검사가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종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항공의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고창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창수에 대해서 3년 연임을 부탁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고 하셨다. 아,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고창수가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데 서울이나 뭐 제주 지점장 발령이 가능한지 대한항공 회장이나 사장에게 연락해서 알아봐 달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근데 자기가 뭐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대통령은 대한항공 회장하고 사장한테 이거 지시했다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하, 참. 그래서 검사가 또 궁금한 걸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삼성 관련 부분에 대한항공이 기재되어 있냐고 하고 탁 따집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이야기가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매번 기업 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에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고 삼성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간에 고창수 부장 부분 잠시 꺼내시고 다시 삼성을 쭉 이어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예요. 이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참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트 지점과 고창수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알며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야기하는데 고창수 이거 봐주라.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야,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안정부 의무수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이란 어떻고 아프리카에 무슨 농업 어떻고 하는 막 이야기가 의무수준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전부 SK 관련이에요. SK 그룹. 안 그래도 대통령이 SK 그룹에 89억 뇌물 요구했다. 그러니까 와 대통령 이거 SK가 그 뭐 아프리카에 무슨 농업 진출하는 거 그거 뭐 지원해 주려고 한 거구나 싶어서 SK텔레콤 부사장 이형희 부사장한테 이걸 묻습니다. 이형희 부사장한테 딱 검찰이 업무서 탁 보여주면서 저 이게 안정부 업무서 기록돼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형희 부사장 보더라 그건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아프리카 중동 그 순방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안종범이가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오 SK에서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 쪽에 뭐 하는 사업이 뭐 있느냐 거기에 우리 하는 사업을 알려줬더만은 이걸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겁니다. 대통령 지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종범 씨가 좀 지지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제 연배인데 예. 아마 위스콘신 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걸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아니 근데 조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법정에서만 봤거든요. 법정에서 인상이 어땠습니까? 법정에서 쭉 보니까 아이고 제가 볼 때 솔직하지 않다 저는. 좀 어몽하죠. 그렇죠. 자,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어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국말로 후흑 인간이란 말을 쓰거든요. 후흑 인간이 그게 두꺼울 후자에다가 껌을 흑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정에서 가만히 봤을 때 참 아니 안종범 수석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 대통령 지지 안 했습니다. 사실 내가 어쨌거나 나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화 융성하려고 제가 미래재단 케이스보재단 그 차한테 이야기하고 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실수 났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처벌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종범 씨 전에 안종범 씨가 그 어떻게 출세 코스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이해창 한국당 예. 이해창 총재의 경제가정교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 전국구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또 안종범하고 유승민이 위스콘신 동문 아닙니까? 막 그래 막 연결되고 안종범 전에 경제수석이 있었습니다. 조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CJ 이미경 회장 워낙 CJ가 뭐 좌익 영향을 만드니까 그 한마디 한 거 더 깎고 결 물러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안종범이가 오는 거죠. 경제수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우리가 갓 비슷한 연배니까 아마 그런 한두 살 저하고는 한두 살 정도 차이 나겠는데 58년생입니다. 안종범 예, 예. 58년생, 이승철 58년생 둘 다 예. 동기고 경제학 박사입니다. 둘 다. 예, 예, 예. 그러면 어떻든 간에 좀 막지 않다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예.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은 아니 최소원 피고인하고 안종범 피고인은 공범 아닙니까? 공범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최소원 피고인 쪽에서 안종범 증인 신청했다니까요. 거짓말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안종범도 아니 우리 같은 편인데 왜 나를 법정에 세웁니까? 이경재 변호사 당신 법정에 앉으라고 당신 질문해야 되겠다고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그 정몽구 회장하고 예. 그 다음에 KT의 황창규 회장한테 그런 그 봉투를 제시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저도 이제 만난 지 여러 번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 성향으로는 그렇게 청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은 아예 그럴 네. 분도 아니지만은 자, 재벌 회장 7명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수식은 다 하나씩 다 줘야죠. 예. 네. 딱 두 사람, 만만한 두 사람, 그 중에 또 한 사람, SK 입니다. 딱 세 사람을 줘요. 거기에서 돈을 낸 데는 이제, 한국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KT는 돈을 냈고, SK도 주거든요. SK 최태원 회장. 그쪽에도 봉투를 주니까, 최태원 회장 대통령 면담 끝나고 나가 안종범 봉투 주니까, 보이 광고에서 이름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이형희 사장한테 줍니다. 처리해라.
그리고 여기 사장 할 수 없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그렇다고 SK라고 밝힐 수 없으니까 저 위에서 우리 부탁받고 광고를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플레이그라운드 직원이 난 그거 모르는데요? 그래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영희 부장님 다시 한번 전화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하니까 아, 우리 SK인데요. 우리 청와대 지시받고 광고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하니까 어?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영희 부사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럼 하지 마라. 광고 주지 마라. 그게 왜 벌어지느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자체가 차은택이가 지가 만든 지 개인 회사예요. 지 만든. 지금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범이가 야 어디 광고 줬다. 광고 가는 거 받아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하고 KT는 오는 걸 아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SK는 긴가민가 하니까 이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예 못 받은 거고. 자,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가 검찰에 진술하거든요. 어? 플레이그라운드로 현대자동차 KT 광고비 들어왔다 이게. 딱 들어왔는데 30분 만에 아프리카 픽처스 계좌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해요. 아프리카 픽처스 누구 겁니까? 저한테 개인 회사예요.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자 플레이그라운드 계좌 추적하고 아프리카 픽처스 계좌 추적해야죠. 이 돈 흐름을 봐야죠. 수사 기록에 안 붙어 있습니다. 계좌 추적한 거. 그거 해보면은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승훈하고는 전혀 무관한 차은택이가 만든 회사고 안종범이와 둘이서 꿍착해가 결국 돈을 광고비 먹은 거고. 그러면 안종범이하고 차은택이하고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보니 차은택이가 이제 소위 청와대 문화융성위원이 되거든요. 문화융성위원이 되기 전에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저기 UAE 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경제수석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로 특사로 UAE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UAE 쪽에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우리 한국 문화원을 새롭게 개설하는 그런 작업이 막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종범하고 차은택이가 같이 갑니다. 아.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아주 문화계 이사를 아이디어도 좋고 하니까 같이 가서 해라. 또 그 비행기 또 하나 탄 게 그 병원 의사 부인도 같이 타고 그래가 같이 가가지고 안종범 아, 그때 차은택 갈 때 김성현이라고 자기 또 부하 하나 데리고 가가. 그리고 그 UAE 한국문화원 설치는 아주 잘 됐어요. 이런 건 잘 됐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친한 거예요. 예. 그렇게 친분이 이어졌구나. 예. 그리고 이성철하고는 그 창조경제 추진단 그쪽하고 다 연결되고. 예. 어쨌든 이제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요약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화제를 받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안종범이가 아니 대통령을 제가 속였습니다. 아 제가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걸 왜 업무수첩 저거 가짜 그거 내놓고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거는 저는 대통령 지시만 받고 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지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종범 업무수첩이 그때 특검을 통해가 빡 공개됐을 때 막 전 언론이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만은 한국일보 기자들이 신 업무수첩 아 그거 39건 그거를 공개하는 바람에 저도 이 업무수첩의 진실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안종범 씨가 그 이야기 해봤자 형 제가 볼 때 한 1, 2년 겨우 해봤자 속인 거 뭐 기망 정도 또 증거인멸 제가 한 거 그 정도인데 안종범은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 그러니까 1심에서 김세윤 판사가 1심에서는 안종범을 아주 나쁘게 봤습니다. 아주 나쁘게 봐가 뇌물액수 그 7천만 원까지 가거든요. 뇌물액수는 5천만 원 넘어가면 이거는 징역 최하 5년 이상이니까. 5천만 원 넘어가면. 예. 그래서 6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때린 거예요. 1심 판결문, 대통령 그 판결문에 안종범도 붙어 있는데 그거 보면은 판사가 안종범이가 어떻게 뇌물을 받았는지 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아주 재질이 나쁘다. 그렇게 다 써놨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문석 부장판사 2심, 고등부 부장판사. 안종범의 증언이 이 사건의 진실 뭐 찾는 데 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내 1심 1년 깎아준다? 아, 아마까. 그런 건데 안종범 수석이 지금이라도, 지금 감옥에 지금 수감 중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안종범 수석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래 되면 안종범 업무 수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죠. 그래 되면은 승마 뇌물 사건부터 모든 게 다 미리 저는 캐서 문제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풀려버립니다. 다 예. 자, 여러분 정말 참 뭐 여러 가지가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결국은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구먼요. 오늘은 우리 이제 그 우종찬 기자분이 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을 출간한 부분을 우리가 두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지금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미러재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네, 네, 네. 미러재단도 좀 지금 그렇죠. 해오신 대로 아주 상세하게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는 게 아, 대통령은 진짜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이고 다 모든 걸 이해한다. 뇌물 안 봤다 하는데 그래도 그 재선한테 미르재단 그 설립하고 운영 맡긴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본다. 이게 일반 국민들 생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2권, 2권 이게 바로 이게 미르재단의 실체입니다. 미르재단하고 케이스보재단 실체 이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미르재단을 만들려고 했다. 그럼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자 미르재단 만들어라. 경제수석 해야죠. 교문수석 나서야 되죠. 뭐 중국하고 뭐 MOU 쪽 하니까 외교안보 수석 나서야 되죠. 수석들 다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이 있어야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기록, 날짜. 제가 아무리 기록을 뒤지도 아니,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날짜가 없는 거예요. 전혀. 전혀. 지시를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종범이 진술 아무리 봐도 두리뭉실하게 아,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지. 야, 대통령한테 지시 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 아, 그래 됐는데 단서가 하나 탁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종범 보좌관 김건훈이 안종범 조사할 때 김건훈이가 조사받은 조그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조사한 내용에 거기 있어요. 재단 응급 시점, 응급 시점이에요. 지시 시점에 응급 시점 2015년 7월 25일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물어봅니다. 어이, 당신이 말해 만든 문건에 재단 응급 시점을 2015년 7월 25일이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검사가 물어보기 김건은 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 방기선 행정관 경제비서관 최상목 비서관의 바로 밑에 있는 선임 행정관 방기선 행정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그때쯤일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예요. 그래 되니까 안종범이가 딱 김건은이가 그런 진술을 하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김건은 말하지 마. 딱 하고는 야 내가 이야기해 줬지 않느냐고 7월 25일이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은이는 안종범이가 국회의원 할 때 데리고 있었던 비서관 그래서 청와대가 데려왔습니다. 자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 설립이라는 그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당연히 전속 보좌관한테 야 내일부터 재단 만들어야 된다. 야 지금부터 비상이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은이 보좌관 또 자 2015년에 있었던 일을 2016년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도 지시 안 받았는데 안종범이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미르재단에 있었다는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야 김건은이가 언급한 방기선 좋다. 이 방기선은 그럼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 그 진술서를 제가 쫓아갔죠. 거기 진술서 보니까 2015년 4월경 어느 날 안종범, 최상목, 방기선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 사담을. 사담을 하게 돼. 그때 안정범 이야기가, 야, 지금 우리 문학의 좌파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저 좌파들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우파들 단체, 그건 뭐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만든 다음에 그걸 사단법인으로 할까요? 재단법인으로 할까요? 하니까, 그래, 그 재단법인으로 해라. 그럼 한다면 기금을 얼마쯤 할까요? 뭐 10억 할까요? 20억 할까요? 얼마쯤 할까요? 그 300억으로 해라. 그러면 그 돈은 정경련 통해가지고, 그래, 30개 기업 10억씩 받으면 300억 아니냐? 그래, 하자. 그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안종범이가, 물론 그 무렵이 소위 좌파들 난리칠 때니까, 지도 언젠가는 한글 해볼 거라고, 자기도 우파, 이런 문화, 체육, 이쪽 단체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시한 거예요. 방기선 행정관한테. 그러니까 방기선 행정관 한 장짜리로, 대충 이제 말 들은 대로 재단법인으로 하고, 10개 기업 30개, 30억씩, 300억, 이렇게 쫙 만들어가. 하는데 이게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청와대 공식 문서입니까? 결국은 뭐 전후의 다 결론이라는 것이 그냥 안종범이 작품이네. 그걸 검찰이 대통령한테 그 한 장짜리를 증거로 다 하면서 이게 청와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10개 기업 30억씩, 이거 대통령 당신이 하지 않았냐? 대통령 특보도 말아. 이거 내한테 보고된 거 아니다. 대통령 저 그걸 조서라고 하죠. 조서. 예, 조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검찰이 아주 굵은 꼬딕체로 대통령한테 청와대 공식 문서를 보여줬다 해가지고 이걸 탁 보여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 내가 보고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진술하고 보고받은 게 아니니까. 그럼 판사는 모르지 않습니까? 판사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검사가 아니 대통령한테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이 모른다 했다. 그래서 저거는 소위 말해서 증거 은닉, 증거 인멸이다. 이런 인상을 준 거예요. 판사들한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대동 구속영장 보면 봐. 소위 말해가 아주 고딕 글씨로 굵은 고딕체로 딱 판사들 눈에 띄게끔 쭉 검찰은 이렇게 청와대 공식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은 부인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여 버렸고.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이거 피의자 신문조서 약 400페이지 되는 거, 이 다섯 번 조사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긴 했는데, 기자들도 그 전후 맥락을 알아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진술한 이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냥 보면 기자들도 보면은, 검찰은 증거를 제시했고, 대통령은 아니라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하니까 에이, 대통령이 거짓말 했다. 근데 그게 증거가 아닌데. 예, 증거가 아닌데. 증거가 아닌데. 공식 문제가 아니고 방기선 행정관이 안종범 지시 듣고 한 장짜리 써가지고 보낸 거 그거를 증거로 그걸 공식 문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재단 설립 지시 날짜가 없는 거예요. 안종범 씨가 큰 죄를 지었네요. 본인이 그냥 감당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건데 결국은 대통령을 잡아버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종범한테 그런 코치를 한 사람, 그게 차은택 같아요. 그러니까 차은택은 제가 기록을 쭉 보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제 느낌은, 아까 이제 안종범은 흉하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차은택은 아주 교활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차은택은 어쨌거나, 최초의 고발장,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래재단 이 고발장을 2016년 9월 29일 날 탁 냅니다. 그 다음날 차은택이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중국 가버립니다. 도망가버려요. 얼마나. 차은택을 잡았어야 이 사건 진실 다 나오죠. 그가 한 달 10일 동안 중국 일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차은택이 뭐 일본에 갔다 하는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차은택이는 해외에 있으면서 자 안종범 구속되고 최서원 구속되고 하는 거 쭉 보고 있으면서 아하 이제쯤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는 한 달 10일 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탁 들어오지 않아서 모자 쓰고 촥 벗으니까 대머리 아닙니까? 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차은택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날 이제 그날 밤 조사를 받는데 차은택은 지금
잔태기가 입 열면은 지금까지 검찰의 구도, 미래재단, 개서보재단은 대통령하고 최소한 다 했던 구도 깨지니까 검찰도 조사를 안 남깁니다. 조서에. 그러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야 잠시 네 감옥 가 있어라. 뭐 무슨 죄가 좋겠습니까? 그래 네 뭐 횡령 회사 돈 떼먹은 거 그럼 또 뭐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잔태기 의도, 범죄 의도 그게 돈이에요. 뭐 자, 그래서 검찰 조서에 보면은 잔태기가 빌딩 두 채 강남에 아파트 세 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세준 거예요. 일종의 갭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 받은 이래 한 친구예요. 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와이프, 자기 아는 사람, 아프리카 픽처스 직원 등재해가지고 봉급 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차은택이가 시인한 게 20억입니다. 크, 이래 줬습니다. 그럼 20억, 그럼 구속영장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횡령죄는, 죄는 크지만은 횡령 금액을 변제를 하면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안종범이 그렇게 머리 쓴 거예요, 일만은. 그러면서, 좋다. 다른 건 내가 안 물을게. 요것만. 그 대신, 미래재단, 케이스보재단, 최순이가 했다. 대통령 최순이 그것만 이야기해라. 헌법재판소, 그 법정에도 차은택이 딱 씁니다. 서가지고, 카, 제가 미래재단 설립 두 달 전에, 하, 최순이가 불러서 갔더만 최순이가,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 이사할 사람, 그거 한번 추천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요. 미래재단이 2016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갖고 설립됩니다. 그럼 그 두 달 전이에요. 10월 27일이니까. 그럼 8월 27일 무렵 아닙니까? 8월 27일 그 전후회가, 그 전후, 한 달 전후회가 최소한은 국내 없습니다. 독일에 있어요. 최소한은.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좀 들었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소한 출입국 기록이에요. 2016년 10월 21일이에요. 수사 초기에 최소한 출입국 기록 다 갖고 있어요. 최소원이가 미래재단 현판식하고 만들어지고 할 때 한국에 없다는 거. 검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야, 최소원이가 독일 가 있는 날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중순경, 7월 말경, 공소장이 그래 비틀어 놓은 거예요, 검찰이. 검찰도 장난을 엄청 했네. 아, 그러니까. 그럼 헌법재판관들도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모든 기록들이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야죠. 차은택 정인, 당신 말이야. 설립 두 달 전에 최소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럼 그 들은 게 어디서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사무실이냐? 아니면 최소원이 미성빌딩 가서 들었느냐? 너가 아프리카 픽처스 들었느냐? 아니면 테스타로서 카페에서 들었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봐요. 헌법재판관들 이거 갖고 있으면서 출입국 기록. 그래. 잔태의 진술이 올바르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 예? 대통령은 파면, 탄핵된다. 거 아닙니까? 역한 거죠. 그러니까. 잔태은 나중에 형량을 얼마나 받습니까? 결국 3년쯤 받아가지고, 지금 잔태기가 뭐 서울 강남에 있는 뭐 대형교회 와이파 같이 논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연루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인들한테, 아이고, 저런 죄가 없고, 자기 억울하다고 뭐,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차은택이 상당히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높네. 차은택이는 결국 돈입니다. 범죄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종범. 안종범도 뇌물을 받았거든요. 왜 받았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받은 거예요. 7천만 원을. 대통령! 아까 제가 파기환송 수임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래재단의 대기업들에게 돈을 각출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각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정경련에 그게 구조가 있습니다. 자, 외형별로 따라 외형별로 알아가지고 아 이런 일 같으면은 1등부터 15번 기업까지 해야 된다. 그래 얼마씩 한다는 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거든요. 하는데, 자, 미래재단 300억, 케이스보재단 300억이에요. 자, 기본재산 한 9 정도 하고, 운용재산 2 정도 하면은, 은행 이자, 300억 이자 받아가지고 이 재단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성철이가 코치라거든요. 정경영 부회장이. 야, 안종범, 너는 실물을 몰라서 그렇다.
이거 기본 재산은 적게 하고 운용 재산을 많이 해야 이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게. 일단 운용 재산하고 기본 재산 비율이 거기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야, 300억짜리 이거 뭐 말 거냐, 이게 이 재산 갖고 이거 뭐 어디 쓸 거냐. 그래서 미래재단 설립 이틀 전에 안종범이가 지시되니까 500억으로 올려라. 다 안종범 지시예요. 그런데 안종범은 대통령이 500억으로 올리라고 회심돼요. 지시한 날, 그 지시를 이성철 부회장이 받는데, 지시 받은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요. 그것도 이성철 부회장이 저 밖에 기자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전화 보고 와가, 야, 미래재단 그 재단 기본금 300억에서 500억으로 올라. 그 이성철이, 아니, 지금 토요일 오후다. 그리고 화요일 날 지금 미래재단이 발족하는데, 언제 지금 기업체에서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월요일 날 돈을 만들 수 있느냐고, 토요일 날 연락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나서 도와줄게. 이거 대통령 보고야. 그게 되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위사람을 많이 팔잖아요. 예. 많이 파는데 토요일 날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어요? 그렇죠. 토요일 오후에 그것도.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제가 쭉 보면서 그 뭐 이성철이가 안종범 전화 받았다. 그걸 볼 게 아니고 받은 시각을 봐야 되고 요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쭉 따 보니까 결국 아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진술을 하셨어요. 딱 뭐라고 하냐. 나는 지시한 적 없다. 그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전혀 없고 2015년 7월 달에 안종범이가 와가지고 뭐 정경련에서 그 뭐 재단법인하고 그 뭐 체육재단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경련에서 좀 고맙겠다. 그래 우리 정부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라 해요. 대통령 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도 기록을 쭉 봤습니다. 대통령 그럼 언제 보고받았냐 보니까 2015년 7월로 대통령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두보고 오니까 대통령도 문서 보고는 다 머릿속에 입력하신 분인데 구두보고 오니까 7월이다 이래가 그러니까 허측하면서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2016년이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내리막이에요. 그때는 뭘 못해요. 그러니까 안종범이 10월 달로 그냥 막 서두른 거예요. 지가. 돈을 그 미래재단에서 안종범 씨가 돈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는 뭐 그거는 그 없죠. 예, 그거는 전부 다 이게 재단으로 탁탁 돈이 날아가니까 거기에 안종범이 핸들링한 거는 없습니다. 정경련 협조는 아주 원활했습니다. 원활했고 그건 다 원활합니다. 그쪽 부분은. 근데 그 몇백억 같은 걸로 정경련이 그 받아들이기도 그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 판결문 여기에 사회공헌 기금 있지만 예. 그러나 그게 몇백억 정도가 되면 그걸 또 회장단의 회의를 거쳐야 되고 하니까 예.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경련에서도 이제 진짜 그런 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삼성이나 롯데나 현대나 여기서도 우리도 이사 하나 파긴 해야 되고 그래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안종범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경련을 시키는 대로 안종범 시키는 대로 미래재단 이사장 이사 모든 게 차은택이가 다 만들어버립니다. 최소한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섯 명의 이사장, 다섯 명의 이사 감사, 미래재단 임원 일곱 명 전부 다 최소한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들을 제가 이걸에 다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제 네. 대통령 미래재단하고 네. 대통령 관련 건, 그 다음에 최소한 관련 건,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 정돈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미래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최소원이든 미래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진실입니다. 대통령 전혀 그에 대해서 지시한 바도 없고 책임져야 될 바도 없다 없고. 이야기죠. 예. 그럼 대부분이 안종범하고 차은택의 작품이다. 예. 그걸 검찰이 그렇게 공소장 써놨고 판결문이 그 검찰 공소장대로 쫙 뺏긴 거예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다 쓴 거예요. 그 잘못됐다. 이권에다가. 예, 이게 증거다 하고.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우종찬 기자님이 쓰신 대통령을 묻어버린 그런 거짓의 산이라는 그런 1권, 2권을 갖고 지금 우리가 열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 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승마, 네. 말 문제, 예, 그 문제도 좀 상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승마 뇌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검찰 특검이 공소장입니다. 그건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고 특검이 수사를 했습니다. 특검 공소장이 전제 사실부터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설명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승마 긴데. 그럼 결론은 그냥 아예 특검인 다 가짜다 이야. 그렇죠. 가짜인데. 조사는. 자, 그럼 이게 왜 국민들이 속았고 국민들을 속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승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노승일이가 이번에 뭐 국회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저 별의별 이야기 있는데 노승일의 거짓말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속았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에 바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자, 노승일이가 국회 청문회 나옵니다. 청문회 처음에는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 있다가 갑자기 증인으로 바뀌고 턱 하면서 그때 나와서 하는 얘기 뭡니까? 와, 대통령이 삼성 돈 받아가 독일로 빼돌려 했고 그게 최수훈이 코아 스포츠다. 저거는 페이프 캄파니다. 내가 그거 고발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 박영선 의원 뭐 손혜원 의원 와 의인이다. 아니 사실관계를 따져야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선동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국회 속기록을 저도 물론 그때 방송을 봤지만은 다시 국회 속기록을 딱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이 노승일한테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정인이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점검돼 보세요 하는 게 속기록이 있어요. 속기록에 노승일 대도 그거예요. 아, 제 감입니다. 제가 감으로 인지하였습니다요. 와. 속기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네. 예. 예. 감입니다. 제가 감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속기록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속은 거예요. 거기에 손혜원, 박영선 의원이 맞장구, 아, 의원이고 말이지. 아, 그러면서, 하, 자기가 이 삼성과 대통령과 최소한 관계,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독일로 왔다. 국민들 모르죠. 그리고, 야, 진짜다. 저도 믿은 거예요. 자.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 소개해 건데 이게 노승일이 정조전한 책이에요. 노승일 지 이 관련해가 자기 뭐 적폐의 속을 해서 적폐의 뭐 심장을 저격하다 했는데 이 책 표지 그림 한겨레 신문 그 뭐 마라가가 그렸습니다. 이 책 그러니까 제가 검찰 조서 법정 녹취록 제가 다 봤습니다. 그건 딱 다 봤는데 여기 주역들 그러니까 TV 조선 이진동 기자 한겨레 신문 김의염 기자 쓴 책. 이진동 기자가 쓴 이렇게 시작되었다. 김의겸이 쓴 최순실 게이트. 안민석 의원이 쓴 끝나지 않은 전쟁. 다음에 노승일이 정조준. 저도 이 책 다 읽었습니다. 읽어야 사건이 보이니까. 이 책에 보면은 노승일이가 왜 독일 갔는지 다 나옵니다. 큰 뭐 일단 물론 작가가 이제 좀 손을 대고 막 이래 놨는데. 아,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노승일도 돈입니다. 돈. 잔뜩도 돈이고, 여기 책에 보면은, 노승일이가 두 번 이혼을 합니다. 이것도 밝혀놨어요. 왜? 돈 때문에, 돌려막기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그래가 지는 살고 싶다 해가 서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노승일 지가 쓴 책이에요. 간절했다. 아니, 살아 숨쉬고 싶었기에 꼭 해야만 했다. 한 달 30일 동안 부채를 갚아 나가는 날은 20일. 부채도 많고 갚을 것도 많았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잠을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갚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돈 이야기예요, 돈. 그래서 독일 간다. 그럼 독일 가서 석 달 갑니다. 석 달 동안 뭐 하느냐? 최소한 운전기사예요. 이 모든 책 내용이 그겁니다. 최소한이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다. 내가 차 몰고 갔다.
최선희가 공항에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차 몰고 갔다. 그것만 새로운 그 사람이에요. 자, 이 노생일이가 검찰에 조사를 여러 번 받습니다. 제일 처음 탁 받을 때 검사가 묻거든요. 당신 독일 왜 갔습니까? 노생일 이야기 딱 그거예요. 아, 제 이민 가려고 갔습니다. 그래, 여기 첫 진술조사는 그래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고영태하고 노생일이가 같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독일에 설립되는 코아스포츠 설립과 운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갔습니다. 노생일이가.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면 독일 가가지고 코아스포츠라는 회사를 노생일이가 설립과 운영에 관여 한다면은 노생일은 쉽게 말해서 독일하고 영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승일 법정에 세워놓고 이인길 변호사 그걸 물었습니다. 노승일한테 정인은 영어 할 줄 아세요? 어, 지금 못합니다. 독일 할 줄 아세요? 못합니다예요. 그러면 아니 정인은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면서 독일에서 무슨 범인 설립을 하러 갔냐고 하니까 아 독일 교민들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예요. 그러면서 독일에 제가 잘 아는 변리사가 계셔가지고 그분께 제가 지금 부탁할 내가 이거 코아스포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재 변호사가 바로 아니 정인은 변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변리사는 특허 그쪽이에요. 범인 설립하고 이런 건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전 국민들 앞에서 뭐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대 부회장과 최서원의 이 비리 파헤치려고 자기 왔다고 그런 거짓말. 이 책 읽어보면 아우 노성일이가 진짜 너무 심한 거짓말을 했구나. 이 노성일이가 이제 독일에 있을 동안에 운전기사 한 거 외에 그 최소원 그 노트북 빼냈다는 거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공식 서류들입니다. 그걸 아무리 빼가도 그건 이미 다 아는 증거인데 지금 한 게 뭐 있는데요. 지금 무슨 의인인데요. 지금 뭐 이상한 단체도 만들고 지금 뭐 광주 와가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노성일이의 뒷모습. 노성일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노성일이가 왜 최소원 피고인한테 팽당했느냐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자 최소원 피고인 갈 때마다 운전기사를 잘해주고 하는데 한 두 달쯤 지나오니까 노성일이가 최소원 피고인한테 딱 부탁을 안 하더랍니다. 회장님 저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먹고 하니까 아이고 제 독일 비자 좀 내주십시오. 독일 체류 비자. 이미 이제 취업 비자는 제가 갖고 있는데 체류 비자 좀 내주십시오. 그래 왜? 그러니까 아 제가 사귀는 애인이 있는데 독일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야 노부장 당신은 두 번 이혼하면서 난 애들이 서울에 있지 않느냐. 그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거 체류 비자를 내줄 수 있느냐고. 여기 장기 비자를 얻네 안 된다. 당신은 보니까 한국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독일에 있을 동안에 정유라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전 세계 그 승마대에 나갔습니다. 출전을 합니다. 노란 게 아니고. 그러면 정유라가 움직이면은 차 마차가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고 전 직원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노승이는 할 게 뭐 있습니까? 운전기사니까. 그럼 지원차 앉아가 그냥 간장에 국수 말아 먹어야죠. 수염 기르고. 그게 텔레비 나와가지고 보여주고 와 최서원한테 이렇게 뭐 당했다고 언론이 그래 보도하고 언론이 상징 조작을 한 겁니다. 노승일에 대해 가지고 그걸 다 밝혀줘야죠. 그 노승일의 진술을 지금 다 믿고 기자들이 보도하고 그러니까 승마 뇌물 사건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공박사께서 모르겠으면 또 불러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노승일이 때문에 이 모든 게 꼬였다는 거. 예. 아, 그걸 다 이게 잘못 알려졌고, 그 다음에 최서원이라는 여자가 당국대 나가서 했던 게 초이 유치원입니다. 최서원은 유치원 원장 출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당국대 졸업하고 난 뒤에 최서원은 압구정동 미승빌딩 있는 그 위치에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빈 건물, 그 빌려가 유치원을 한 거예요. 80년에. 그때. 교회에서 공간 하나 빌려서 하니까 흘게. 그러면서 최선희가 그 무슨 교육을 배우느냐. 몬테소리 교육을 배웁니다.
그때 당신은 참 앞섰네. 당시 굉장히 앞섰죠. 굉장히 앞섰네. 아, 몬테소리 교육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그게 초이 유치원입니다. 초이 유치원 홈페이지 만들고 인터넷하고 동영상 틀어주고 압구정동 아닙니까? 돈 많은 집 애들 초이 유치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 만들고 동영상 애들 하는 거 그 작업을 한 게 김희종이에요. 김희종이가 한양대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어이구 자기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전공을 바꾼 거예요. 박가가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쪽으로 돌아서 초유치원에서 근무한 놈이에요. 김희종이가. 그래 초유치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 잘하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야 정수 정확해. 거기 가서 일해라. 그 본금 많이 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좌관 되고 온 사람이에요. 아 그러다가 압구정동이 막 개발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들 처음 다 분당으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계속 압구정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 미승빌딩이 바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미승빌딩이. 아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그 건물 이제 교회가 막 아파트 들었으니까 역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산 겁니다. 그 교회를 허물고 지은 게 미승빌딩이에요. 그거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그게 돈이에요. 최소한 뭐 독일에 뭐 300조? 1조? 아우 참 다 거짓말이고. 어쨌든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예.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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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 승마 뇌물건에 대해서 또 노승일건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승마 뇌물도 검찰이 특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끝냈다. 예. 예. 검찰이 그러니까 12월 21일부터 특검 출범이니까 그 전에 이미 다 조사합니다. 해보이 언론에 보도된 게 전부 다 이게 유언비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특검이 대통령을 엮으려 하니까 승마 뇌물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이래 연관시킨 거예요. 그 당시 특검 검사가 윤석열 씨죠. 아, 특검 검사가 아니고 예. 특검 수사팀장. 수사팀장이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 특검. 박영수 씨는 지금 박영수 특검, 특별 검사고 거기에 네 명의 특검 보가 있고. 예. 네 명의 특검 보가 있고 이 다섯 사람은 지금 또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상설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검사로서 파견 나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럼 수사팀장이면은 실질적으로 수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책임자겠네. 자. 특검 조직표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특검 1팀. 그래, 특검이 4명 중에서 한 사람. 이규철 특검보는 대변인이고, 나머지 특검보 세 사람이 수사 1팀, 수사 2팀, 수사 3팀, 수사 4팀을 합니다. 수사 4팀이 뇌물팀입니다. 이 팀장이 윤석열입니다. 한동훈이하고, 이거 다 걸립니다. 이 라인에. 윤석열, 한동훈. 지금 채널A 이모 기자 걸면 예, 예. 한동훈 그 라인. 예, 한동훈 그 검사.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특검이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하고 이게 승마 뇌물이에요. 저 블랙리스트 파기한 송심에서 거의 다 무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 뭐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검찰총장으로 고속 승진한 데는 뭐 특별 팀장 뭐 그게 큰 역할을 했겠네요. 결정적인. 자 보세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장 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조사를 하다가 이게 엉터리로 잘못되고 오니까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갑니다. 여주지청장에서 대구 고검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한직으로 갑니다. 1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옷을 안 벗으니까 대전고검검사로 갑니다. 대구 고검에서 2년을 근무를 하고 옷을 안 벗으니까 대전고검으로 또 보냅니다. 대전고검 시절에 이진동 기자하고 대통령 1회 재단으로 뇌물로 역자 이래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윤석열 굉장히 고맙죠. 태국 공신이네. 그러니까 다시 원대복귀면 바로 대전고검 검사입니까? 아니 대전고검 평검사예요. 검사장도 있고 그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아, 고등검사장 자리. 엄청나네요. 그 자리에 바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래가 검찰총장까지 되고. 아, 그런데 사냥이 끝났습니다. 사냥 끝나면 어쩝니까? 사냥 한개 잡아먹어야죠.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또 이제 그 문제는 더 하고 예. 어쨌든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우종찬 기자가 쓴 정말 명저입니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 시선. 여러분 다 우리 우종찬 기자님 한번 훈훈한 셈 치고 이걸 보고 줄 거 가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막 앞에다 빨간색으로 막 줄도 끊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셨으니까 어쨌든 이번 그 박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이번 사건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종찬 기자님이 계속해서 파헤쳐가지고 좋은 그런 작품을 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진실과 사실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